2017년도 6월 8일 목요일 생방 저녁 9시 54분 달리고 있습니다. 고품격 예능건상 방송 미제 땡겨방송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여러분들 클라스까지 같이 업시켜드릴 수 있는 업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프리카 분들은 별모양 표지 버튼, 유튜브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오실 때마다 즐겨차기 설정돼서 리본 타는 느낌으로 편하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개편 거상 닉네임 마야님, 신대응은 101 레벨, 그 다음에 레벨은 204렙짜리 전직 대만 남자입니다. 전장자댁은 6800년 전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캐릭터들이 전체적으로 무난해서 제가 오늘 뭐 체력 고전하는데 별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테마시아 고고싱 어비고. 자, 캐릭터 견적 한번 내보자. 캐릭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딱 오자마자 눈에 띄는 거 단군의 거울 달고 있는 주작. 끼야! 끼야! 오늘 전체적으로 셋 다 캐릭터들 무난한 캐릭터만 나왔네요. 끼야! 아, 신수 주작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현재 캐릭터가 착용하고 있는 신수분은 없고요. 정령만 하급 바람정령 착용하고 있습니다. 본 캐릭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천하신 루트라고. 그렇지! 방금 전에 봤던 그 캐병 복살림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느낌이지. 딱 그 테크 탄 거야, 이분이. 자, 주작이 몇 레벨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계획사 레벨도 궁금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캐릭터. 어이, 템 좋아요. 호미대남 견 나오셔. 호미대남 뉴마터 약초 캐다 바로 뛰어온거죠. 약초 겁나 캐다가 이제 자러 가기 전에 약초 꽂아놨고 레벨 144렙이네 약초. 귀여우시다. 귀여우시네요. 약초 꽂아놓고 이제 사냥할 때는 그거 그대로 들고 이거 사냥하는 거야. 수원만 이러고 자러 갈 때는 이거 막 약초 캐고 있고. 자, 아무튼 뭐 오염된 마수염 보니까 뭐 친다문다도 사냥하셨다가 막 이런저런 사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수 소개해드릴게요. 자, 주장 레벨 203레벨입니다. 계획차 레벨이 제일 궁금한데 계획차 레벨 211레벨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바이서커 레벨은 196레벨 요렇구요. 그리고 라시아 있고 장수는 일단 셋에다가 오행기에다가 맹호, 그 다음에 김유신, 개봉비, 풀손병이에요. 캐릭터 너무 깔끔한데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죠. 여기다 페르난도까지 있으면 제가 딱 말씀드린 그 팔짱수인데. 그 다음에 중국 진군에다가 뭐 이거 뭐 별반 다른 내용들은 없습니다. 얘는 뭐 살릴 생각도 안 하시네요, 여기 나머지 칸들은. 이분은 뭔가 플레이 방식 자체가 이런 장수 용병 칸들을 별반 신경 쓰지 않으신 걸 봐서는 그냥 돈은 적당히 캐시 아이템들 때되면 하면 되지 뭐. 이번에 추석 다가오는데 그때 캐시 좀 몇 개 팔아가지고 돈 좀 마련하지 뭐, 이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내 말이 맞을 거야. 원래 정말 극도로 막 무자본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장수칸 용병칸 하나도 비워놓질 않거든. 저런 것도 어떻게든지 간에 막 사술사 껴넣어가지고 100레벨짜리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 3,400만 나오니까. 이분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는 아니죠. 자본적으로 여력이 좀 남으시는 분입니다. 나임이 어서와라. 아이, 주작 풀테셋 암흑수정가락 기상. 야, 주작 템 좋아. 주작 나이스. 와우, 주작 15지네요 템. 주작 깔끔하죠 템. 풀테셋 깔끔하게 간만에 주작. 야, 템 체력도 아름답다. 스탯 봐라. 스탯 체력 2000에다가 마나 2000이야 너무 아름다운데. 이걸로 3문 잡아보고 그 다음에 어른길까지 한번 같이 잡아볼게요. 궁금하네요. 개혁자 템도. 와, 개혁자 템 보소. 개혁자 키우시다가 얼마 전에 불기 뜨셨구나. 개혁자 풀템에다가 지금 기탈세 깔끔하죠. 너무 좋은데요. 야, 템이 진짜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네. 캐릭터가 너무 좋은데요. 우와, 쉬 기태세 깔끔하고. 와, 너무 잘 키우셨는데. 맹호 200렙 찍기 직전이네. 김유신에다가 그 다음에 봉기부 끼운. 와, 다 해갑 끼고 있어. 애들 템 보소. 야, 이 상태에서 그냥 이제 사천왕으로 바로 넘어가기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깔끔하네요. 도핑템도 도발부. 도발부 다 끼고 계신데 잠깐만요.
상대를 괴롭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자, 이분 질문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눈객 미안해요. 지금 질문 찾을게요. 자, 이분이 어디 계실고 우리 127님, 127님 아이디가 MIJ 뭐 그 아이디였던 것 같은데. MIJ. 자, 쭉 내려봅니다.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진짜 다 여기 있네요. 무난하신 분들만 나와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막 희열을 느끼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질문이 뭐 이렇게 길어? 막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상대해드립니다. 자, 거상을 다시 시작한 지 한 달 된 복귀 유저입니다. 제가 거상을 시작하면서 목표로 생각했던 주작 200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아, 목표를 주작 200레벨 잡으셨어. 이제 다음 목표를 설정하시면 되겠네. 이제 목표를 이뤄서 나오셨나봐.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거상을 계속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기린을 목표로 하자는 병이 높고 그쵸. 그동안 흥미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아, 정말 딱 현실적인 그런 고민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너무 공감된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아, 나임이 자제 좀 해달라고? 나임이 저기 진정해. 나임아, 이따 형 캠페인 끝날 때까지 같이 살아남았다가 형이랑 같이 놀아야지. 아무튼간에 목표를 잘 모르겠고 여태까지는 남들이 하라는 대로 중남 시작해서 200렙 전직하고. 와, 딱 정석적인 테크 딱딱딱 밟았네. 중남 200 전직 해가지고 세계일주하고 잡으라는 몬스터만 잡고 돈만 모으고 끼라는 템만 껴왔습니다. 그래서 거상에 무슨 컨텐츠가 있고 어떤 식으로 즐겨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방제 한번 바꿀게요. 잠깐만요. 아, 이분은 근데 진짜 질문 자체가 너무 공감된다. 중남 200부터 신수 주자까지 너무 공감돼. 이거 어디 네이버 기사 제목 같은데? 그지? 거상판 아바타라고. 와, 근데 진짜 캐릭터가 아니 쓸데없는 짓을 한 개도 안 했어 그냥. 아, 근데 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지 저는 바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거야. 내가 정말 예를 들어줄게. 공감되나 안되나 봐봐. 들어봐. 완전 범생이 스타일 있잖아. 진짜 전교 1등 스타일. 근데 전교 1등이 옆에 반 친구 중에서 막 노는 친구가 있었던 거야. 내 노는 친구가 막 미팅 나가고 여자친구들 사귀고 막 여자친구가 어디 뭐 롯데월드 가서 놀러 왔다. 요즘 롯데월드 안 가네. 몰라요 잘. 아무튼간에 뭐 놀러가서 막 뭐 놀고 그런 거 너무 부러운 거야 그게. 딱 그런 느낌. 너무 정석적으로 다른 유저분들이 시키는 것만 완벽하게 그냥 딱 부모님이 시키는 것만 깔끔하게 해놓고 그냥 허튼 짓 안 하고 너무 바른 생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와, 딱 그런 느낌이야. 아무튼 계속 읽어드릴게요. 어느 정도 길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질문 안 읽어봐도 제가 이분한테 지금 질문 1, 2, 3번이 있는데 해드릴 말씀은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질문 1, 2, 3번 안 읽어봐도 저는 이분한테 해드릴 말씀이 딱 지금 머릿속에 섰어요. 여러분들 뭐 무슨 말이 해주고 싶으세요? 난 딱 한마디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분한테. 여러분들 뭐 무슨 말 한 번씩 해주세요. 저는 10초 뒤에 해드릴게요. 그렇지. 켄신님이 백호를 가래. 신수 백호를 만드세요. 신수 백호 가는 순간 이제 게임 졌겠죠. 아, 빵 터졌네. 신수 백호 가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날라리가 되세요. 저는 지금 질문 1, 2, 3번을 올려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부금을 좀 잔잔하게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치 그런 느낌일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다수의 우리도 그랬잖아. 중고등학교 시절에 중고등학생 시절에 정말
자기가 원하는 꿈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 그런 거 없이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공부만 하고 저는 안 하고 이제 맨날 담 넘고 가가지고 친구들이 양주 먹다가 친구 아버님한테 막 싸대기 맞고 그러면서 살았지만 대다수의 한국 중고등생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뭐랄까 좀 정형화된 그런 루트들을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고 근데 저는 적어도 게임에서만큼은 그러시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만의 방법들을 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시길 원합니다. 오히려 지금 나오신 마지막 캐평 대상자 127님보다는 방금 전에 나오신 복살님 같은 경우에 자기가 아 나는 신수 100코에 꽂혔습니다 마치 그런 거야. 250 100코 영상을 보고 방금 전 캐평 받으셨던 분이 꽂혔다고 하잖아. 막 TV에서 막 스카이다이빙하는 스카이다이빙 강사 그런 영상을 보고 너무 멋있는 거야.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부모님은 막 국영수 위주로 공부하라고 해도 난 저렇게 될 거야. 뭐 꼭 그런 느낌. 저는 그게 더 좋아 보여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루트들을 찾아가는 거. 남들이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정석적인 플레이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가야 돼. 완전히 정석에서 벗어나서 아예 그냥 패시브 장수 단계도 없고 막 발석거도 없고 그냥 난장판이야 난장이야 그냥 막 그냥 뭐 염력사 갖다가 딜하고 있고 막 염력사 그 저기 거울 끼고 있는 것 같다 막 거울 갖다 몬스터 때리고 있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기본적인 건 따라가야죠. 아니 팬티는 입고 나서 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팬티는 입고 팬티만 입었으면 겉에 입는 옷 자체는 뭘 입든 간에 본인 스타일대로 좀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질문 1, 2, 3번 제가 지금 다 봤는데 지금 질문 1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너무 정석적으로만 플레이해온 것 같습니다. 질문자분이 써주신 거예요. 너무 정석적으로만 플레이해온 것 같습니다. 다른 길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다른 길이 어떤 게 있는지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장수도 정석 장수 외에 어떤 장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떤 길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길을 가고 싶은데 다른 길을 가는 것조차도 알려달라고 하시잖아 지금. 이거 질문자분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뭐 잘못하셨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안타까워. 다른 길을 가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지금 제시를 해달라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딱 지금 그냥 다 놓으세요. 다 놓으시고 우리 127님께서 캐릭터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제가 이게 뭔가 약 파는 느낌인데 이게 멘탈적인 부분이라 그래.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캐릭터를 딱 들어와서 아마 그럴 거예요. 두 가지가 머릿속에 딱 떠오를 거야. 첫 번째는 다른 유저들이 제시한 정석적인 길. 들어오자마자 아마 그 생각 날걸. 아 다른 유저들이 주작 키워가지고 지국천왕 넘어가라 했어. 이제 기린 만들라 그랬어. 그 생각이 일단 먼저 들 거고 다른 한편에 그것 빼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머릿속에 있을 거야. 근데 다른 유저들이 하지 말라니까 안 했던 거. 가령 예를 들면 뭐 각성 도라누스케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가. 지금 이 순간에 대만 남자를 버리고 갑자기 일남이 재밌어서 일본 남자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거 있지. 그게 분명히 뭐가 하나 있을 거야. 가만히 생각해봐. 있어 없을 수 없어. 근데 다른 유저들이 정석적인 플레이라고 하고 이대로 해야지 캐릭이 안 망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밀린 것 뿐이지. 우선순위가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뭔가가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뭔가 하나는 있습니다. 루트라든지 뭔가 있으실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개도 없을 순 없어. 근데 다만 많은 초보 유저분들께서 왜 그걸 없다고 생각하냐면 그게 돈이 안 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니까 머릿속에서 지우시더라고. 근데 게임은 게임일 뿐이에요 여러분. 효율 따질 거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여러분들 버는 돈 있죠. 뭐 월급 150, 200 받아. 그러면 그 중에서 매달 50만원씩 떼가지고 현질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야. 게임 그냥 레벨업만 하시고요. 아니 레벨업도 부주 돌려. 아, 시급 한 5천씩 주셔가지고 잘 돌려. 그런 사람들 한 달 하면은 올만렙 찍어줘. 월 한 300 투자하세요. 그게 제일 효율적이야. 효율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게임은 재밌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미. 거상이란 게임은 과정이 중요한 거지 결과가 중요한 게임이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해. 과정이.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남들과는 다르게 각성도라노스키하고 센스노카미 같은 애들을, 저는 이제 걔네들이 싫지만 좋아하신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걔네들 만들어가지고 걔네랑 이런저런 막 아웅다웅하고, 와 니네들 진짜 후지다, 막 세스노카미한테 너 지금 가 이제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멈춘 거 싫어하냐, 막 욕도 해가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거. 정말 어려웠던 시절 그걸 딛고 나서 4천원까지 넘어갔을 때 그 캐릭의 자신만의 아이덴티티가 담기는 거야. 그렇지 않고 남들하고 다 똑같이 그냥 정석장 수칠 띵, 기린 띵, 주작 띵, 지구천 띵, 띵띵띵띵띵띵띵띵띵. 그 무슨 추억이 남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것도 겪어보고 망하는 것도 해보시고 망해도 보고, 어려움을 함께한 캐릭터면 캐릭터일수록 자신이 더 애정이 가는 겁니다. 그래도 127님께서 하신 질문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1번에 대한 질문 답변 된 것 같고요. 질문 답변은 해드려야겠죠. 자, 2번 3번 질문들 읽어드릴게요. 기린을 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본캐 온라인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본캐 육성 과정에 흥미가 없습니다. 본캐 온라인 필수인가요? 아무 필요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계획차랑 주장만 키우시다가 바로 4천왕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3번 질문. 3문의 돈 경험치 면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사냥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현재로선 산문 사냥이 충분히 재밌지만 언제까지고 산문만 잡을 자신이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게임이 재밌으신 것 같아요. 사냥터들 몇 군데 돌아보면서 캐평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 해보고. 저랑 다른 의견들을, 견해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1번 부대, 2번 부대, 3번 부대, 4번, 5번, 6번, 남은 7번 오케이. 부대 설정 완료. 사냥터 몇 군데 돌아볼게요. 뭐야? 아, 얘 주작이 아니네. 나 얘 주작인 줄 알았다. 야, 씨, 너 왜 주작인 척해? 죽을래? 야, 얘 주작인 척한다. 아, 깜짝이야. 나 얘 보강비저 보고 주작인 줄 알고 사냥하려고 앞으로 생사 결과가 앞으로. 아, 나 깜짝이야. 나 주작인 줄 알았구만. 똑같은 색이네. 또 있냐? 아, 나 깜짝이야. 나 주작인 줄 알았네. 잠깐만. 아씨, 시끄럽네. 잠깐만요. 뭐야? 오에게 뭐야? 도망사라고 갑자기. 오에게 미쳤어. 오에게 임마. 오에게 왜 그래? 진정해, 진정해 친구. 에이 브라더, 진정해. 갑자기 오에게 흥분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오행기 걸어가 좀 싫어야 발컷 오진다고. 만화 다 썼네요. 자, 다른 사냥터들 한번 가봅시다. 타메토마가 잡을만 할라나. 자, 타메토마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사냥터들 몇 군데만 돌아다닐게. 127님 그 와중에 핵은 왜 쏘냐고. 아, 분량 뽑으라고 한거 아니야 이거. 타메토모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사냥터 세네 군데 추천해 드릴게요. 거기 맞는데 번갈아 가면 사냥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결론 내드리면 감은살 말씀드릴게요. 127님 가장 좋은 게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을 찾되 정석적인 플레이도 병행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상적으로만 가면 그냥 완전 너무 놀자판으로만 가면 힘들어. 이게 자기 꿈만 쫓아가면 이렇게 막 먹고 살기 힘드니까 현실하고 적당히 이제 반반씩 섞으세요. 정석 플레이 절반하고 주작 키우고 이제 제가 추천드린 사냥터들 하시고 나머지 절반 시간만큼은 자기가 재밌는 걸 위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광석 같은 거 캐가지고 꾸준히 돈 모으는 것도 괜찮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나는 진짜 그분들한테 감명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환수회원 5개, 유명계석 5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가 또 있을까? 그런 식으로 개수 정해놔가지고 본인만의 1일 퀘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블로그에다 올리신 분들 있더라고. 저는 그런 분들 봐도 너무 게임 재밌게 하시는 것 같고, 자기만의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세요. 유튜브 버퍼링걸요? 유튜브 분들 버퍼링 체크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업버튼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아프리카 400분 지금 넘게 보시는데 업버튼 지금 한 200개도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사람들 의견 말고 거상 홈페이지에서 마음에 드는 거 찾아봐야겠어요. 그게 좋죠. 그리고 지금까지 거상을 하셨으면, 이 정도까지 키우셨으면 거상에 대한 제반식, 기본적인 그런 인프라 자체, 기반 지식들은 완벽하게 다 구축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 127님이 이제 초보 시절은 탈출을 한 거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캐릭터를 꾸며보세요. 캐릭터는 결국 자신의 아바타입니다. 아바타가 뭘 입고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고 뭘 먹고 어디서 자고 어떤 옷을 입고 그건 자기 맘대로 꾸미는 거야. 그게 재밌으니까 나는 건데 그걸 남들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남들 아바타지 내 아바타가 아니잖아. 250 100호 영상 보라고? 아, 빵 터졌네 진짜. 지금 제가 사냥하고 있는 여기 있죠? 그 127님. 여기가 지금 서버가 청룡 서버라서 산문이 그냥 뭐 붐비지 않아서 산문이 사냥하셔도 무방한데 이곳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적금 붙는 방식의 그런 사냥터입니다. 여기 청룡의 정수라고 거래불가 아이템이 나오거든. 그 아이템을 모으시면 청룡의 그 뭐 신발이라든가 그런 아이템들을 바꿔줍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컨트롤이 좀 꼬여가지고. 그런 아이템들을 바꿔주는데 그게 하나에 한 4, 5억씩 해. 아 근데 아직까지 여기 오기가 좀 빡세네요. 맵이 맨날 이렇게 가지같이 나와요. 아무튼간에 그렇고 여기 사냥하시다 보면은 이제 정수 같은 거 모으셔가지고 그 청룡의 신발, 장갑 뭐 이런 거 200렙째짜리 이거 나와 이거. 이게 주작석 기준으로 한 4.5억 정도 할 겁니다 지금. 청룡의 정수 한 175개 정도 모으면 저거 한 개로 바꿔주니까 2천만 점만 내면 이런 사냥터도 뭐 색다르고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가 좀 힘들다 지금 보니까는 컨트롤 빨리빨리 안 하면은 다 녹아내릴 것 같아. 해갑 끼고 있어가지고 컨트롤만 잘 하시면 무방하거든. 야 뭐야 이거 물정령도 있네. 물정령 끼면은 무난할 것 같은데? 여기 사냥터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문보다 경험치도 좋고 돈벌이도 잘 됐던 사냥터예요. 저한테는 여기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가보면 좋을 사냥터가 얼음의 굴 전사나 얼음계는 조금 빡세겠지? 아직? 계획차 레벨도 아직 안 높고 얼음계는 아마 좀 벅찰 거야. 얼음의 굴 전사도 괜찮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미생의 온이라든가 그런 애들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투장의 사막 전갈병사만 딱 갔다가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수미산도 괜찮을 것 같다고. 여기 청룡섭이라서 산문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주작기술티 계획기술티라서 동시디라면 재밌어요. 그런 방식도 있네. 오 좋은데? 주박이 상대타죠. 반토막 내는 거야. 맞아 반토막 내는 겁니다. 맞아. 아 덥다. 이따가 에어컨 좀 갈아야겠다.
사막 정갈병사가 괜찮은 사냥터인가요? 맨날 이렇게 때만 잡아서. 환섭 안랩 찍으실 때 많이 하는 사냥터인데, 그 돈벌이는 완전히 똥망이에요. 돈벌이는 진짜 별로고. 경험치는 산문보다는 확실히 한끗발 위입니다. 산문보다는 훨씬 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격하라. 아, 아직 조금 벅차네요. 계획차 레벨이 조금만 더 높았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정리하지 말고 그냥 나가시고. 근데 계획차 레벨 좀 더 올려야겠다. 안 되겠다. 주작도 한 220렙 정도 보시고, 계획차도 한 220렙 넘어가고, 그러면 아마 어른계까지 무난할 거야. 뜨뜨뜨르. 나임이 폭주한다고. 나임이! 아, 나임 미쳤네. 아. 나임아, 형이 간다. 재밌게 놀고 있어라. 주작이 저 정도면 많이 세진 거지. 많이 세진 거지. 그니까, 계급차가 5레벨 단위로 이제 주박술 저항을 추가적으로 깎는데, 저게 5레벨, 10레벨, 15레벨 이런 게 차이가 상당히 심하다니까. 그 구간 차이가 커. 생각보다. 5레벨, 10레벨 꼴랑 올라갔는데, 안 잡히던 몬스터가 잡히고 그렇습니다. 애들이. 저항 시스템이 그렇게 생겼어. 저상 같은 경우. 얼개는 별맵 뜸 느린 사냥으로 너무 괴로워요. 그건 그렇게 했네요. 주작 정도는. 주작으로 그러면 돌쇠가 더 낫나? 얼개보다? 주작 같은 경우는 스플래시 데미지를 이용해서 겹댐 이용해가지고 사냥하는 쪽이라서. 뭐라는 거야 이거? 아, BJ 밤님 반갑습니다. 계획차는 다시 불긴멱이고 격수로 키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그냥 주작 쭉 키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계획차 쩔경으로 계속 레벨업할 거 아니야. 아, 그러시면 되고. 근데 마지막으로 정갈병사 한 번만 가볼게요. 근데 어른계는 아직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 이제 아까 그 말씀 안 되게 뭐 별맵 나오고 그러면 몬스터 처리하는 것도 힘들어질 거고. 돌쇠가 나와 보인다고? 근데 지금 돌쇠도 충분할 것 같아. 근데 주작 레벨 좀만 업하고.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타멧도모나 뭐 미생해온,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사막 정갈병사 이런데 돌아다니시면서 레벨업 좀 하시고, 주작 레벨이 얼추 뭐 220렙 왔다갔다 한다, 이제 넘어갔다, 뭐 220, 230 정도 됐다, 그러시면 이제 돌쇠 가가지고 주작 만렙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뚜뚜뚜. 얘네가 체력이 8만짜리거든. 근데 원클라 하시는 분들께서 참 좋아요. 이 사냥하기가 다클라도 나쁘지 않은데, 다클라보다는 원클라가 난 좀 더 나은 것 같아. 아, 근데 용병들은 지켜줄 수가 없네. 그쵸, 정갈 같은 경우는 경험치 보고 가는 거죠. 아, 여기다 아주 빡세네. 다른 데서 레벨링 좀 더 하고 와야겠다. 에이, 만화 딸린다, 갈 수 없고. 이 정도면 여기 사냥 안 하는 게 좋지. 자, 그러면 아무튼간에 제가 이런저런 사냥터 돌아봤는데, 타멧도모급 이하 사냥터에서 일단 레벨업 좀 하고, 주작 좀 레벨업 더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이상급 사냥터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7님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은 해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용병 어차피 죽이고 게임한다고.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저기. 자 여기까지만 이제 캡형 마무리 짓게요 여러분.